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실세타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해외에서 오시는 고객들에 대한 사례와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그 나라에서 써보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. 뭐 한번 보면 간단하게 생긴 요런 거 또는 좀 복잡해 보이는 요런 거 또 뭐 요런 디자인 이렇게도 생겼고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. 공통적으로 턱을 앞으로 당겨서 기도를 확보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. 보통 자면서 턱이 이렇게 뒤로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서 혀가 뒤로 넘어가서 기도가 막히는 현상으로 인해서 코도 굴고 무흡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드 원리는 턱의 위치를 설정한 상태로 뒤로 못 가게 해주죠. 뒤로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혀가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뒤쪽 기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. 특별한 점은 이렇처럼 이 조절기가 턱의 위치를 마음대로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럼 턱만 내밀고 자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입 안에 끼우는 거라서 정말 정교하게 맞아야 되고 너무 딱 맞아도 안 되고 너무 헐거워도 안 되고 그런 착용감의 차이. 그거는 이런 모형에다가 만들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요. 저희는 이제 한 2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름 노하우가 많이 쌓였죠.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. 제일 기억에 남는 경우는 이제 프랑스 고객인데 이제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오게 된 거죠. 여기를 아니까 몸무게가 140kg 정도가 돼요. 근데 겁이 되게 많았어요. 치과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 공포증이 있어요. 그래서 구강 모형을 제작해서 봤는데 이빨이 듬성듬성하고 막 깨져 있고 충치가 있어도 병원을 못 가고 참고 살다가 결국 썩어서 빼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와 이거 어떻게 하지? 라고 생각했는데 무흡이 워낙 심해요. 이 살찌고 혀가 입안에 꽉 차다시피 해서 녹음해서 들어본 소리는 이러고 자는 거예요. 와 이거 될까 싶을 정도였는데 아주 효과 잘 보고 너무 잘 쓰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런 인사가 왔었습니다. 또 한 사례는 이제 저 뉴질랜드 이제 교포신데 역시 검색하고 한국 나가는 길에 꼭 여기를 들러야지 하고 오신 분인데 계기는 산티하고 순례를 두 달인가 가야 되는데 워낙 코골이가 심하고 해서 단체 숙박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또 그렇게 코골이 무흡이 심하다 보니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해서 이 방법을 찾다가 양악기를 들고 산티아고를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무흡을 해결해 줄 걸 찾다가 오신 건데 그분의 피드백도 아주 괜찮았죠. 저희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 하는 동안에 엄청 힘들고 했어도 코골이 때문에 옆에서 컴플레인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다른 사람이 코를 너무 심하게 얹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진짜 있으면 했었거든. 네 이거 하고 내가 이렇게 잠도 잘 자고 조용하다 해서 그분들이 많이 바이오가드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면서 오셔가지고 아주 자랑하고 또 선물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. 덕분에 너무 잘 다녀왔다고.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날 어쨌든 본을 뜨고 그리고 출국하기 며칠 전에 사용을 해봐야 피드백을 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가셔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특별하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다
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짧게 해드리는 그런 배려를 해드립니다. 지금까지 해외에서 오시는 고객님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